이 배낭이 단순히 물건을 담는 수납의 개념을 떠나서 배낭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장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배낭에 굉장히 많은 끈들이 달려 있어요. 이 끈들에 대한 명칭과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낭의 부피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덜 느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등 쪽으로 바짝 붙게 만들어주는 이 사이드 스트랩이 있습니다. 얘를 바짝 당기면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는 몸과 배낭의 간격을 적당히 조절해서 무게를 덜 느끼게 하는 이 타풀 끈이 있습니다. 이 끈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허리벨트가 있습니다. 이 허리벨트는 어깨에 걸리는 하중이 무거울 때 약간 풀러주고 허 골반 쪽에다가 무게를 걸치게 만드는 거죠. 역시 무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체스트벨트는 멜빵이 벌어지는 걸 막아주고 노모도 좁아지는 걸 막아줘서 어깨 통증을 방지해주고 무게를 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배낭을 직접 메면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낭을 잘못 메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낭을 처지게 메는 거죠. 배낭을 처지게 메니까 무게가 뒤로 가니까 몸은 자연히 앞으로 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배낭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끈을 이렇게 잡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아기를 업을 때 우리가 어부바죠. 어부바 하면서 배낭끈을 뒤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낭이 이렇게 허리로 쫙 달라붙게 되겠죠. 자, 이러면 훨씬 무게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상체를 숙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민 후 멜빵에 달린 끈을 당겨주면 처진 배낭이 허리 위로 업! 자, 이번에는 체스트 벨트입니다. 체스트 벨트는 어깨 멜빵끈이 벌어지는 걸 방지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맸을 때 체스트 벨트가 수평이 안 되고 삐딱합니다. 이걸 교정하는 방법은 멜빵 스트랩이 우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수평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안정된 자세로서 배낭을 메울 수 있습니다. 체스트 벨트는 양쪽 끝부분 위치를 조정해 수평을 맞춰주세요. 배낭의 무게를 많이 느끼거나 장기 산행을 할 경우에 어깨에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때 어깨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멜빵 스트랩을 살짝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깨에 걸리는 하중이 골반으로 오기 때문에 하중을 훨씬 덜 느끼고 어깨 통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멜빵 스트랩을 살짝 풀어 골반 쪽으로 무게를 분산시켜 주세요. 허리 벨트를 제대로 묶어주지 않게 되면 몸이 넘어졌을 때 무게 때문에 배낭이 먼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허리 벨트를 제대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허리 벨트를 묶어주고 양쪽 스트랩을 바짝 당겨주면 허리 위로 멜빵이 올라오게 됐죠. 이렇게 되면 넘어져도 배낭과 몸과 함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배낭 쪽으로 몸을 틀게 되겠죠. 그래서 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빵 스트랩과 허리 스트랩, 체스트 벨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벨트 버클을 채우고 양쪽 스트랩을 앞으로 당겨주면 허리 벨트 착용 완료!